경제활동 재개를 두고 전국에서 찬반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재개하라는 요구와 봉쇄하라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해변 출입 금지 명령을 두고 주지사와 로컬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해변에 모여 자유를 달라며 주지사의 금지 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5월 1일 현재 전국에서 25개 주가 경제활동 부분 재개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 주가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 한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다음 주 중반쯤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90도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잠적 20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동영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 전국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두고 찬반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주의 상황에 따라 입장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먼저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시위대가 미시간주 의회 건물을 점거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입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총으로 무장한 채 시위에 나섰습니다. We're one of the few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at have the restrictions that we have to the extreme level, and there's a right way to go about this, and there's a wrong way, and it's gone too far. 트럼프 대통령은 무장 시위대를 옹호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좋은 사람들인데 화가 나 있는 거라며 미시간 주지사가 양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2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Everyone's entitled to their opinion. But I am not going to make decisions about our public health based on political games. 같은 날 미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활동 재개를 결정한 조지아주에서는 정반대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조기 경제활동 재개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된다며 영구차를 동원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If you're not able to handle them, you're going to see another peak, a spike. And then you almost have to turn the clock back to go back to mitigation. 건강이 먼저냐 경제가 우선이냐를 놓고 미국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의 해변 출입 금지를 둘러싼 반대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들은 자유를 달라며 주지사는 금지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우 기자입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오렌지 카운티 해변 폐쇄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오늘 헌팅턴 비치에서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들은 자유를 달라며 폐쇄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팅턴 비치 피어에는 약 500명의 시위대들이 모여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린 세메타 헌팅턴 비치 시장은 인구 대비 캘리포니아 주 내 오렌지 카운티가 사망자 비율이 가장 낮다며 주지사 명령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해변에는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위 도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케빈 뉴섬 주지사는 부분적인 규제 완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 세크라멘토에서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주지사 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5월 1일인 오늘 현재까지 부분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시작한 주는 모두 25개 주입니다. 대부분이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원정 기자입니다. 올해 첫날을 맞아 각주 정부가 잇따라 부분 재개방에 돌입했습니다. 오늘까지 부분 재개방을 시작한 주는 전체의 절반인 25개 주나 됩니다. 특히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텍사스 등 일부 주들은 재개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택 대피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텍사스 주는 자택 대피령을 어제로 종료하고 오늘부터 부분 재개방을 시행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영업을 축소하면 식당 내 영업이 가능하고 소매점들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극장과 도서관, 그리고 운동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마이애미, 다두와 팜비치 카운티 등 일부는 재개방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자택 대피령을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부분 재개방에 돌입하려면 몇 주 더 걸릴 것이라고 최근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세스베스 이원정입니다. 네, 자택 대피령 혹은 셧다운이 해제되면 어떤 일부터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잘 몰랐던 소중한 일상적인 일이다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외식하고 싶습니다. 한인들은 자택 대피령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자택 대피령 기간 동안 자녀와 씨름을 해온 학부모들. 학부모들은 학교의 소중함을 거듭 느꼈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런 게 감사한지 몰랐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애들이 학교 가는 것부터 너무 감사하고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그리운 한인들. 친구들과 만나 담소를 나눴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런 게 가장 해보고 싶어요. 종교인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 예배를 드리고 교우와 친교를 하고 싶어합니다. 교회 가족들 만나고 싶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나가지를 못해서 참 많은 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요. 대피령이 해제되면 체중 관리를 위해 체육관을 찾고 싶다는 한인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풀리면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짐을 정말 못 가봤거든요. 짐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파크 가서 공원 가가지고 운동하는 거. 한 달 넘게 집에만 있었던 한인들은 자연을 찾아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중에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여행을 가고 싶고요. 또 캠핑에도 너무 가고 싶다고 하고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를 더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가족과 함께 분위기 있는 식당을 찾아 구미를 당기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한인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이제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싶어요. 뭐 회라든지 뭐 고기 종류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집에서 먹기 힘든데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소중하지만 익숙해 감사함을 잊고 살았던 한인들. 한인들은 자택 대피령이 끝나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한인들을 상대로 한 크고 작은 인종차별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보다는 적극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도 신고를 해야지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아시안 혐오 또는 차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물리적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직접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계 혐오와 차별 행위. 치안 전문가들은 경찰 등 사법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관련 신고가 많을수록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So I think the key here is the police will do whatever they can to be able to help protect all of our communities, but they have to know what's going on. They're hesitant to call the police. They're hesitant to say, I have a problem. Can you help me? 국적을 떠나 모든 아시안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웃들과 미리 소통하고 수상한 사람들을 주의하는 등 미리 주변 상황을 잘 살필 것도 당부했습니다. So when you're in the moment, maybe there's tons of people watching what's happening to you, and you might be thinking, how come no one's doing anything? Just simply pointing to someone saying, you call 911 and you call the store manager right now. This is unacceptable. 최근 아시안 단체들에는 한 주 평균 천여 건을 훌쩍 넘는 혐오 범죄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 사례도 급증해 전체에서 중국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개발에 들어간 백신은 모두 100여 건.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은 1만 건이나 됩니다. 미국은 내년 1월까지, 또 영국은 올 9월까지 백신 생산을 시작한다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Even at rocket speed, so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availability
of a vaccine, even to scale it up, you're talking about a year to a year and a half.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이 내년 1월까지 수억 명분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개발을 위한 초고속 작전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위험 부담이 있지만 효과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생산을 시작한 뒤 실제로 효과가 입증되면 대량 생산에 들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We want to go quickly, but we want to make sure it's safe and it's effective. 영국도 오는 9월까지 취약계층용 백신 3천만 명분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Vaccines take on average 8 years to develop. This has been worked on really only since the beginning of January. So this is more like 18 weeks rather than 8 years. 수천억 원의 비용과 연구 역량까지 정부와 기업, 연구소 등이 힘을 모으면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 중인 백신은 전 세계에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현재 임상 시험에 들어간 것만 모두 11건입니다. 전 세계 23만 명이 희생됐고 올겨울 대규모 유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백신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변이가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의 조기 출시가 쉽지 않을 거란 비관적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아랍에미리트의 한 연구소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코로나 치료법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부다비 줄기세포센터라는 이 연구소는 코로나 환자의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분무 상태로 환자에게 흡입하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초기 임상 단계에서는 73명의 환자가 모두 완치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외교부 공보국장은 줄기세포 흡입법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 내의 코로나 대유행은 앞으로 2년 동안 더 계속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최고 70% 정도의 집단 감염이 이루어져야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전체 인구의 60에서 70%가 감염될 때까지는 2년 더 유행할 것이다. 미네소타 대학의 감염병센터가 미국이 올가을과 겨울에 코로나가 유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염센터는 이번 사태는 60에서 70%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여름에 수차례 작은 유행이 온 뒤 내년에 단계적으로 사그라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가을과 겨울에 더 큰 유행이 강타해 내년에 보다 큰 유행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포함됐습니다. 연구소는 세 번째 시나리오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되다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연구진은 덧붙였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는 중국 우한 연구소입니다. 증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소수민특권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책임론을 대놓고 제기했습니다. 발원지가 우한 연구실이냐는 기자 질문에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 gives you a high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was the origin of this virus. Yes, I have. Yes, I have. 논란 기자가 근거를 다시 묻자 조사가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며 빠져나갔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인 중국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까지도 우한 유래설은 미국 정치인들의 음모라고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미국의 정커 停止向 중국 甩锅, 还是把时间和精力用到 控制好本国的疫情上面.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한 주권 면제, 즉 주권국이 다른 나라 법정에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제한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복 조치를 국리 중이란 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문답 과정에서 관세 추가부과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Well, I'm making a trade deal with China. This was before the virus. Of course they're going to be complimentary.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 배경에는 미국인의 분노를 바깥으로 돌리고 대선에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정민입니다. 네, 수출을 해야만 하는 나라. 바로 한국이 지난달 9억 5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99개월 만에 기록한 첫 번째 무역 적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충격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대규모 봉쇄 조치로 최근 6주간 미국에선 3,030만 명이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따른 봉쇄와 공장 셧다운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는 우리의 수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369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 급감했습니다. 수입은 15.9% 감소한 37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9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99개월 만에 흑자 행진을 멈췄습니다. 국제유가 폭락 영향을 받은 석유 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의 타격이 컸습니다. 정부는 이번 무역 수지 적자는 수입보다 수출 감소 폭이 더 커서 나타난 것으로 금융위기 당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감했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자본재 수입은 1.3% 늘었고 소비재와 중간재 수입도 감소율이 크지 않아 국내 제조업과 내수 위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단기간에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심화된다면 경기 부진을 계속 유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는 글로벌 상품 무역이 최대 32%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주요 수출 상대국의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정규직 일자리의 고용 불안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다시 공개적인 일정을 소화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원 기자입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절이었던 어제 순천 임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1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첫 공개 행보입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주체비료 생산기지 순천 임비료 공장 준공식이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됐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자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가 준공식장에 나왔고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재룡 내각총리, 박봉주 김덕훈 당 부위원장, 조용원 당 제1부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순천 임비료 공장은 김 위원장이 올해 첫 현지 지도 장소로 찾았다고 지난 1월 7일 보도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일성의 생일이자 북한 최대 명절인 4월 15일 태양절에도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사망설, 중병설이 나돌았지만 북한은 오늘 보도로 김정은의 건재를 확인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만 믿고 따르자는 체제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인 기자입니다. 오늘자 노동신문 1면입니다. 풍파가 닥쳐도 김정은 위원장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자 유일한 지침, 생명선이라며 체제 결속을 독려합니다. 김 위원장이 당 선전 담당자들을 격려했다는 내용도 담아 별 문제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강조하려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 활동이 없는 상황, 각종 설이 국내외에서 쏟아졌습니다. 먼저 국내에선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가 사망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99%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주말쯤에는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지 당선자의 정보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망설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안다 모른다, 곧 알게 될 거다, 말 못한다, 오락가락 발언으로 되레 혼란을 키웠습니다. I understand what's going on, and I just can't talk about Kim Jong-un right now. I just hope everything is going to be fine. 또 타이완 정보 책임자도 중국 쪽 정보라며 김 위원장 와병설을 제기했다가 추측이라며 말을 주워담았습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 위치까지 언급하며 적극 진화에 나서곤 있지만 잠행이 20일을 넘어가면서 각종 설이 국내외에서 분분한 상황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다음 주 남가주 지역의 날씨 많이 덥겠습니다. 중간쯤에는 90도를 웃도는 본격적인 여름 날씨를 나타내겠습니다. 중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반시가 골프장의 재개장을 허용했습니다. 얼반시에는 오렌지 카운티 정부에서 마련한 지침과 시에서 요구하는 공공헬스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골프장을 재개장할 수 있고 얼바인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오늘부터 재오픈하지만 예약이 하면서 동물 입양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인천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유주지역본부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착륙사고로 한국국토교통부가 내렸던 운항정지 처분 기간이 지난달 14일로 모두 끝났다며 오늘부터 주 3회 일정으로 샌프란시스코 인천 노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면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시 정부는 내일부터 맨하탄과 퀸즈 각각 12곳, 브롱스 11곳, 스태튼아일랜드와 브루클린 등 각각 10곳 공원에서 마스크 10만 장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DB가 5월 말까지 혜택 프로그램을 연장합니다. DB는 자택 대피령이 계속되는 동안 최초 대응 요원과 의료진은 DB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일반 주민들은 1년 사용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10대들이 도로 주행 없이도 면허를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운전면허국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년 1일의 임시 면허 허가를 받았을 경우 어떤 위반 사항도 없다며 주행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18세 이상은 임시면허 허가 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주행시험 없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시민당이 합당을 위한 당원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한국당은 소속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자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기 위해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막집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타운 끊임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시민들의 행렬이 한인타운 올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다.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사회에 연방예산이 할당되는 만큼 한인사회의 존재감을 알리고 영향력을 높이고 그만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머 어머,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센서스 기금이 학교에 지원되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가겠지? 그럼 공공치안 문제는? 아, 인구수에 따라서 경찰서가 더 생기면 안전하겠구나. 한인타운 거리 청소도 해주고 도로 보수, 공원을 더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지. 이렇게 좋은 걸 빨리 참여해야지. 이 캠페인은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미국 인구조사국 제공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이 통합을 위한 합당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합당보다는 교섭단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과 8일 시민당과 합당 여부를 결정할 전 당원 투표를 앞두고 권리당원 토론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시민당 비례대표 뒷번호가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양당의 합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통합당 위성정당 한국당은 독자 교섭단체를 저울질합니다. 한국당은 조만간 통합당 새 원내지도부와 통합 시기 등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위성 교섭단체를 꾸릴 거란 관측도 정치권에선 여전합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당선인 워크숍을 연 반면 통합당과 한국당은 지난달 28일과 29일 따로 당선인 대회와 워크숍을 치렀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한국당은 야당으로서 단순한 비판이나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 명만 더 영입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훗날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에 주어질 추천권 등을 고려하면 별도 교섭단체가 유리한 겁니다. 또 통합당 새 원내지도부가 뽑힌 이후에도 김종인 비상대책위 출범을 놓고 내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이런 기류와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우려할 일이 벌어지면 특단의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도 시민당을 위성 교섭단체로 만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깎자는 방안, 당선인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게 찬성한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최근 국회의장 비서실이 국민 상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 실현 방안이 뭐냐? 응답자 3분의 1이 회의 안 나오는 의원들 징계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응답한 방안입니다. 최소한의 일할 여건 강제로라도 만들라는 게 국민 뜻입니다. 21대 국회 당선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당선인 300명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회의 출석률 낮은 의원들 세비 깎도록 아예 법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과 보겠습니다. 당선인 300명 중 연락이 된 26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9명, 기타 27명이었습니다. 응답자의 56%가 찬성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은 보통 당론에 따르겠다, 출석률 말고 다른 지표 만들자 이런 의견입니다. 선수로 따지면 초선 응답자의 64%가 찬성했습니다. 재선과 중진보다 높았습니다. 일단 찬성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답변해주기로 해놓고 안 하거나 심지어 이런 조사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불응한 당선인이 80명이나 됐습니다. 그걸 꼭 응답해야 됩니까? 됐습니다. 7결사항만 가지고 이거를 막 변하게 만드는 거는 그건 일반에서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읽힙니다. 이번만큼은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만큼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국민 감시가 절실합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한국 프로축구 2부 리그까지 추락했던 30대 후반의 골키퍼가 다시 도전에 나섰습니다. 골대에 부딪혀 죽는 한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성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영광 골키퍼는 청소년 대표 때부터 이훈재의 뒤를 이을 제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8강 진출을 이끌었고 월드컵도 두 번이나 경험하며 쑥쑥 성장했습니다. 프로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2012년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신예 김승규에게 밀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2015년 2부리그 이랜드로 이적한 뒤엔 팬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올해 이랜드와 결별 후 은퇴 기로에 선 37살 김영광은 자존심을 버리고 도전을 택했습니다. 3주간의 테스트를 거쳐 성남에 입단해 6년 만에 1부 리거로 돌아왔습니다. 상품 가치성으로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몸 상태가 괜찮다고 하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광에게 성남은 특별합니다.
프로 데뷔 후 두 번째 경기였던 성남전에서 선방쇼를 펼쳐 주전으로 도약했고 2003년인데 주전으로서 활약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경기 하나로 약간 경기장 보는데 뭐가 울컥하더라고요. 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국가대표 시절 같은 방을 썼던 선배 김남일이 성남의 신인 감독입니다. 김영광은 신인 시절 등번호 41번을 달고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몸살이지 않고 골대 드셔 중요한이더라고. 공을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SBS 하성룡입니다. 경제 활동을 재개하자. 아직 봉쇄령은 유지돼야 한다. 이런 찬반에 충돌한 하루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수일 내에 이동 제한령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본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입니다. 주말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을 찾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우리 곁에서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이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